자,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죠. 라마 가는 일은 뭐죠? 라마는 뭐죠? 라고 제가 묻는다면, 라마는 그냥 GPT3, GPT3인 거죠.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, 모델에서, 블락에서 보면 RMS라고 하는 노멀라이저를 썼다 정도? 그럼 RMS 노멀라이저는 뭐냐면, 우리가 노멀라이저 여기 보면 이제 토치의 디폴트 노멀라이제이션인 거예요.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렇죠? 요거 빼고는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봐도, 그렇죠? 요거 이제 엠베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. 더하기는 바꿀 게 없죠? 바꿀 게 없죠?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바뀐 거죠? 더하기일 뿐인 거죠? 그리고 셀프 어텐션도 바뀔 게 없죠? 결과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게 없는 거예요. 즉, 페이스북이 몇년 만에 그 해봤자 자기네가 이름을 라마라고 바꿨는데 그건 뭐냐면, 라마는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 모델에서 보시면, 모델과 토크넷을 그냥 결합한 그냥 GPT-3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라마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GPT-3,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 주장한 게 라마가 GPT-3를 벤치마킹했고 GPT보다 더 좋고 충분하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GPT-3를 페이스북 레벨에, 글로벌 레벨의 기업이, 전문가들이 프로덕션 레벨로 만든 오픈소스에 대한 코드를 100%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